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자, 새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오늘 출증 2부 시간에는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분야별 정책 관련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관련주 분석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샵 0082번으로 연락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의 첫 시간으로 만나볼 텐데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종목들 추천주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난 종목들의 수익률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종목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눈에 띄는 종목부터 살펴보죠. 4월 19일에 주셨던 더존 비즈온이 18%가 넘는 수익을 기록 중이고 그 밖에 메리츠 화재나 또 4월 24일에 주셨던 동부하이텍은 7%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죠. 지금 화면에 다섯 가지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4월 24일 한국종합기술 30% 가까운 수익률로 목표가 도달이 됐고요. 그 밖에 코웨이 역시 1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있죠. 5월 8일에 주셨던 한국콜마홀딩스인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네, 먼저 리뷰에 앞서 지난 4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더존 비즈온과 4월 24일 추천드렸던 종목 코웨이는 5월 8일 목표가에 도달하였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80%에서 90%, 100% 청산하지 마시고 80%에서 90% 물량을 청산 후 나머지는 본전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여러분들 계좌에 누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하는 종목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종목코드 004000. 이 종목은 5월 2일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3.7% 정도 수익 실현 중에 있고요. 고부가 제품 설비와 공장 증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등 지속 성장이 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도달 시 이 종목도 80%에서 90% 물량을 축소 후 본전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 종목코드 000060. 이 종목은 4월 18일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7.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수익이 나면 또한 목표가 도달하면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본전을 잡고 나머지는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 영웅의 추천주들은 목표가 도달 시 80에서 90%의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거의 2, 3주 내내 코스피, S&P 500 항생지수는 지속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과 언론에 뭐라고 하더라도 매수, 매도자 힘은 상방입니다.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항생지수 매매하시는 분들은 24,808 GGC 지속 상방입니다. 반드시 지켜봐주시고요. 혹시라도 24,808이 깨지면 24,754 정도 부근에서 저점 매수 가능합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되 국제유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죠. 2, 3주 전부터 지속 하방. 아직까지 하방의 힘이 세다.
하방으로 좀 봐주시되 오늘만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45.73 GGC 당분간 상방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47.11까지 왔을 때는 거기가 저항입니다. 그때는 매도뷰를 보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제가 2, 3주 전부터 금도 하방으로 봤습니다. 하방 반드시 방향을 보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지수는 1217.9 GGC 잠시 상방 반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17.9가 깨지면 1212.7 부근까지 갈 수가 있으니 그때 짧은 매수로 대응하든지 아니면은 하방 대응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수로는 1.08815 GGC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1.09295까지 올라왔을 때는 거기가 저항입니다. 매도뷰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입니다. S&P는 오늘은 약 하방으로 봐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죠? 약간 하방, 오늘만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2395.75 저항시 하방,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2395.75가 깨지면 2398.59 부근에서 매도 대응. 그냥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2300 올라가는 거죠, 돌파. 2395.75가 돌파하면 2398.50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또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오늘 국내 증시가 첫 거래일을 맞게 될 텐데요. 국내 시황 점검 부탁드리고요. 필살 종목 공개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시황의 뭐 앞으로의 그 전망을 얘기했었는데 저 외환형 신동화는 다른 걸 모릅니다. 그냥 가격과 방향 얘기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약 상방으로 좀 보고요. 2282.17이 GGC 지속 상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2282.17이 깨지면 2275.44까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눌림을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선물로는 298.25 GGC 지속 상방입니다. 반드시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298.25가 깨지면 297.45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거기서 약 저점 매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맞춰서 종목 슈캠스입니다. 슈캠스 종목 코드 069260. 이 종목은 질산 및 DNT, MNB 등 폴리올레탄 중간 원료 생산 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가율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고 지속 성장되는 종목입니다. 반드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하겠습니다. 현재가 목표가는 26,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잡혔습니다. 손절은 반드시 100% 청산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도달하면 80%에서 90% 청산 후 나머지는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께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2282.17포인트를 DCRC 지속적인 상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ER로 인베스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1부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이 될 텐데요. 어떤 포인트를 짚고 계신지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그 신정부 출범에 맞춰서 그래요. 주가 지수의 향배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 텐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2007년부터 10년간 횡보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신정부 내내 큰 흐름으로서는 주가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께도 한 말씀 여쭤보시죠. 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저희 대통령 부재인 정치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증시가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는 2300선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월 10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비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장기환 부장님께 코스피 개장 상황 흐름 분석 맡겨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주시죠, 부장님. 네, 지금 현재 일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현재 1.7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일에 급등한 거에 대한 또 차익 매물의 또 출혈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약세를 일단 출발한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는 300원 플러스인 0.35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역시 전일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5만 7,500원 마이너스 500원에서 1,000원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이고요. 또 한국전력을 보면은 2포인트 마이너스 역시 전일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이버는 그 5,000원 플러스 0.5 이렇게 올라가 있고 삼성물산은 이제 보합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소폭으로 매수 있다는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좀 소폭 말도로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업종별로는 이제 일단은 전일 급등에 대한 차익 매매를 한번 실행을 하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그 큰 흐름에 대한 일단 차익 매물 실현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잘 짧은 흐름으로서 일단은 지수가 일단 흐름을 볼 수 있겠고요.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는 시각이 중요하고 너무 짧은 거에 부화내동하지 않는 이런 투자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시황에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17% 상승한 2296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는 분위기이고요. 오늘 코스닥도 오르는데요. 0.3% 상승한 645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상황 봐야겠죠. 박용경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코스닥은 0.3% 정도 오른 645.62포인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일단 먼저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뭐 경쟁사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조금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하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흐름들 좀 너무 괜찮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뭐 시가총액 그 상위 두 번째 종목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그 코스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코스닥 전체 시장이 조금 규모가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카카오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향후 코스피라든지 이런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이 좀 좋은 시장으로 좀 옮겨갈 거기 때문에 좀 전망이 좀 괜찮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일단은 셀트리온, 메디톡스 그리고 뭐 휴젤, 컴투스 같은 이런 바이오주와 게임주 이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관련된 뭐 같은 바이오주죠. 로엔이나 코미판 같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좀 코스닥 쪽에서 이제 코스피가 계속 기존에 좋았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신정부 출범이나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시간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확인하셨다시피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정도가 그간
동안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잠깐 언급해드리면요. 계속해서 지수를 사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장 개장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 주식을 사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선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종목 팁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별로 다섯 종목씩을 선정해 오셨는데요. 먼저 문재인 당선자의 내수부양 관련주 살펴볼까요? 장기환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내수가 그동안에 이제 꽁꽁 묶여 있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풀리는 이런 양상을 올 1월부터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재 주가들도 많이 화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다섯 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우리가 가장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형 할인 매장 이마트를 보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최대 그 할인 매장으로서 최근에 그 서서히 실적이나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 종목 흐름이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새로운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월부터 서서히 주가 회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죠. 가장 그 장바구니를 들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인데 그것이 가장 그 크게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수와 이런 경기 회복에 맞춰서 가장 두드러진 그 성장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하듯이 이제 지난 그 바로 대선 바로 직전에 이틀간에 이제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조정은 받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홈쇼핑의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인 CJ오쇼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J오쇼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홈쇼핑의 그 선두 기업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 채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어떤 홈쇼핑의 매출이 거의 1조 원을 넘기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그 올해 초 들어서 내수 경기 회복에 가장 그 대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내수 관련주에서 올라간다 하면은 CJ 오쇼핑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화답해듯이 이제 1분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전고점이 43만 원대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롯데하이마트를 보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 여러분들께서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오프라인의 가전 매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수 경기가 회복되면서 2월부터 서서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4만 원대가 지금 5만 5천 원대로 회복을 한 양상입니다. 네. 소비 심리가 가장 먼저 살아나면은 우리가 가전 제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많기 때문에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5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수요가 맞닿뜨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인터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여행 관련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스마트홈에 적합한 쇼핑을 내놓으면서 우리 스마트홈 쇼핑이 좀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행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도 내수 심리가 살아나면은 여행 부분의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그 실적이 앞으로는 2017년에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 재편을 통해서 새롭게 모색하고 주가로서는 8,000원대부터 지금 10,000원, 11,000원대 회복하고 있는데 이게 1차 상승으로 보고 조정, 기간 조정만 끝나면은 추가 2차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인터파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다음은 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현대 종합 상사하고 인적 분할,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서 탄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은 두 가지의 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육류 유통 산업이 한 83% 이상, 86%대까지의 육류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수입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이제 뿌리는 이런 양상인데 우리가 가장 그 민간 소비에서 두드러지는 게 육류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와 가장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는 이제 브랜드, 현대 이름을 썼을 때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받는 그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4차 혁명, 5차 혁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류 소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이 회사는 괜찮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서 그 멈추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전년도에 400원의 현금 배당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배당주로서의 관심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배당주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주가 상승 두 가지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내수 부양 관련한 종목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순간 코스피가 230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300선 돌파를 이뤄낸 거고요.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한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내수주 쪽에서도 화장품, 음식류 업종 또 지수가 오르니까 보험 증권도 간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 수혜주들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산업 관련주 분석해볼까요? 이번에 박윤경 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4차 산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4차 산업 관련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맥스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맥스로텍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스마트 팩토리와 굉장히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공 공정한 물류 이송을 담당하는 유무선 갠트리 로봇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제작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히 무선 갠트리 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가능한 업체고요. 뭐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 기업이 하나인 기업과 이 맥스로텍 단 두 가지 기업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맥스로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만큼 4차 산업혁명 테마주인 만큼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1755원 선에서 반등을 한번 주면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바닥을 다지는 것을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 앞으로의 그런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뭐 곁에 두고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최근 8년 만에 순이익 흑자 전환을 이루어낸 종목입니다. 일단 회사가 예측하는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70억 원으로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세계 주요 통신 시장인 중국 뭐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 4G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표명을 하면서 일단 광통신 케이블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뭐 미국 역시 4G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5G를 빨리 상용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통신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 제품 일관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력으로 좀 살펴
강한 기업력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뭐 좀 전고점 그 사상 최고치인 2,650원을 찍으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만큼 일단 한번 곁에 두고 지켜보실 만한 기업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실적이 오른 만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산에 있는 케이블 공장 부지를 정리하고 뭐 부채를 좀 상환하는 이런 재무 건전성 확보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어버브 반도체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뭐 다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뭐 핵심인 뭐 지금 가전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MCU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그 사물 인터넷 분야가 2020년까지 연평균 15%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생산하고 있는 MCU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기업 가치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9,700원 지금 뭐 오늘은 약 그 뭐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3월 달에 좀 거래량이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퓨전 데이터라는 종목입니다. 퓨전 데이터 종목은 일단 클라우드 시스템 4차 산업 관련해서 뭐 클라우드 컴퓨터 핵심 기술인 일단 가상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 공급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 지원 그리고 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기술을 토대로 개인 클라우드 시스템 확보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확장과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뭐 사업 영역 확장하겠다라는 것을 좀 기업 쪽에서 표명을 하면서 좀 4차 산업혁명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보안 쪽으로도 사실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퓨전 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J 데스크탑이라는 기술이 일단 인터넷망과 그 개인 업무망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번 살펴볼 그 투자 포인트로 좀 짚고 넘어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익 THK입니다. 삼익 THK는 일단 최근에 15,000원 그 선까지 올라오면서 뭐 앞으로의 매물대가 없는 역사적인 전고점을 한번 찍었는데요. 일단 삼익 THK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반도체 및 자동차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기기와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나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비롯해서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가능한 제품을 좀 만들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1.4분기 영업이익이 103억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전년 대비 한 230% 가까이 증가를 하여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좀 양호하게 열어두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고점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으셔서 뭐 가져가셔도 조금 괜찮은 기업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주도하는 4차 산업 경제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문재인 당선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용경 팀장님과 함께 4차 산업 관련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해볼까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 시작한 지가 17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수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232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유효할까요? 종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오뚝인데요. 오늘 장전에 이제 포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좀 오르는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주가가 한창 잘 갔을 때 는 이제 진짬뽕이라는 그런 라면의 히트작을 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후 제자리 걸음에서 이제 좀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는데요.
일단 뭐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는 작년까지 계속해서 좀 지속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진짬뽕 같은 경우 추가적인 그런 라면에서의 히트작이 나오지 않으면서 라면 부분은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좀 견조합니다. 일단 오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식품 전반적인 그런 사업을 전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스 사업이 최근에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쪽은 뭐 즉석밥, 냉동 피자 같은 이제 HMR 제품의 판매량 이쪽에 좀 성장성을 조금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오뚜기의 이런 쪽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될 텐데 아무래도 내수 관련된 그런 기대감 역시 이런 음식료나 이런 음식료 관련된 섹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예전 2015년 음식료주가 한번 크게 시세를 났을 때 오뚜기가 가장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뚜기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뚜기가 5% 가까이 급등합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2015년에 주가 고점이 146만 6천 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뭐 지금 가격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큰 아직도 좀 큰 상황이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는 이어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기 성장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던 지난 1, 2년 동안은 좀 소외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뭐 신정부 그리고 또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앞으로는 기저효과가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 성장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나타날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런 내수 관련주와 내수 관련주가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과도 좀 지금 잘 맞는 그런 섹터이고 섹터 대표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오뚜기였고요. 오늘은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를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복지 환경 관련주 분석해볼까요? 장기현 부장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 복지 환경에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가 하늘을 꽉 채우면서 그보다도 이제 미세먼지의 대체 그리고 중국과의 과연 어떻게 이걸 협상해 나갈 것이냐 그 중국뿐만 아니라도 국내 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수많은 기업 그리고 자동차 이런 거에 대책이 아마 쏙쏙쏙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 그 어느 그 나라보다도 일단은 강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규제에 묶여 있어서 아직도 이제 발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신정부 들어서 새로운 그 규제를 이제 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략 사업으로 육성을 하면서 아마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또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나 그러니까 줄기세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엄청 많은 그 예산을 투여해서 진출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과거의 규제에 얽매 있는 이런 양상이 있는데 신정부 출범과 맞춰서 아마 이런 것도 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정책이 많이 이제 될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제 비트 컴퓨터부터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 컴퓨터라고 하면은 의료 정보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병원에 공급하면서 유 헬스케어를 실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들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 유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엄청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일정의 규제가 묶여 있으면서 이제 발전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의사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의사나 병원을 통해서만 실행되는 이런 것 때문에 유 헬스케어가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비트 컴퓨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료 장비라든가 의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 일단 두각을 나타나는 기업이다. 그러면 신정부에 맞춰서 앞으로는 그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정책에 따라서도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격 의료 시행 시에 좀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보시면은 주가 자체도 이제 작년 12월부터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나 주가의 향방 그리고 실적의 연동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그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및 그 3차원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동안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이런 약간의 그런 문제를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런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주가도 최근 들어서 뭐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에 좀 가장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상장된 이후로 2015년도 잠깐 13,500원대를 찍고 난 이후에 주식은 회복을 못했다. 큰 흐름에서는 이 회사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현대정보기술을 보겠습니다. 예.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헬스케어에 이제 관심을 가져지면서 최근 들어서 4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이런 연출을 했었습니다. 이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SI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SI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첨단 그 차세대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던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는 그런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헬스케어를 집행할 수 있을 때 이 회사 역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연출했는데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던 거는 앞으로 어떤 호재성에 대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그 미세먼지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웨이죠. 우리 뭐 집집마다 웅진 코웨이 하면은 누구든지 뭐 정수기나 아니면은 그 공기청정기 뭐든지 하나를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틀간의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 실현을 해서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소화되기 때문에 그럴 때보다는 큰 흐름에서 이 회사는 어떤 그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 회사는 그 판매 조직을 통해서 회사를 꾸준히 실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한 그 판매 영업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성창 오토텍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창 오토텍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에어필터를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바로 대선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종목이 10% 이상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인데 이 종목 역시 그동안의 차익 매물 지난 그 8일 날 올라갔던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조정을 받고 있으면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아마 성창 오토텍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 저희 지금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장기환 부장님께서 선정해 오신 다섯 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100%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이시죠.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선 이후로 첫 증시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종목별로는 좀 많이 올라서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대선 이후에 첫 거래일인데 사실 이제 지난 5월 8일
예, 지금 대선 뭐 문재인 후보가 워낙 뭐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뭐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대선 관련주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인맥 관련주에서 지금 이제 당선 이후에는 정책 관련주로 이제 좀 더 관심이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사드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뭐 그와 무관하게 중국 사드 리스크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또 오히려 중국보다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소속 아티스트들이 그 일본 활동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작년 4분기의 실적이 올해 1분기로 이제 한 분기씩 이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그 콘서트를 보면은 관객 수를 보면은 지금 작년에가 146만 명이었는데 올해 예상치가 한 170에서 180만 명 정도 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드 리스크 이전보다 예 더 좋은 예, 그런 실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현재 33,000원 이하에서, 33,000원에서 왔다 갔다 지금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 예, 33,000원 이하면은 뭐, 매수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원을 좀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부분 좀 짚어드리면은, 지금 연기금에서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근데 지금 지난 5월 8일날 좀 매수가, 연기금 매수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예,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한번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YG 엔터테인먼트였는데요.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목표가 순절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HN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나타내면서도 특히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요. 대북 정책 관련주 분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용경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일단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강하게 표명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세부 공약으로 이제 개성공단 2월에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겠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또한 뭐 개성공단의 그 약 2천만 평 이상을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일단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남북 경제 협력 관계 관련주 그리고 뭐 그 개성공단에 있는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기업은 일단 대아TI입니다. 대아TI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조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2016년 11월부터 계속 거의 주가가 횡보하면서 약간씩 조금 채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한번 매수를 한번 하셔도 괜찮을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뭐 특히 뭐 작년이죠. 작년 2016년에 뭐 우리 국가 제3차 국토 철도 산업망 이런 것들을 얘기가 하면서 뭐 국가에서는 뭐 국비 43조 원까지 가량을 철도 산업에 좀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혜주로 좀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 협력 관련 그런 것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놓고 좀 관심주로 가져 놓고 보시면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등락폭이 좀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6%까지 가까이 갔다가 뭐 1.15%까지 증가했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2.46%로 조금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세명전기도 마찬가지로 대아티아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뭐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송전, 배전, 변전선 같은 그런 그 가설용 금구류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꾸준하게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주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유보율도 뭐 700%로 괜찮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기에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는 4월 초반, 4월 중순 쪽에
뭐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다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금 좀 들어가도 좀 괜찮겠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북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전쟁 얘기가 한번 나올 때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 정책적으로 한번 빠지지 않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곁에 두고 지켜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은 일단 금속하고 그리고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품 기업인데요. 일단 이 재룡산업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아티아와 세명전기처럼 마찬가지로 남부경제협력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로 등락부비 오늘 굉장히 심한 것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마이너스 4%까지 빠지면서 지금 현재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3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일단은 갈 수 있는 힘을 좀 응집하고 있다라고 좀 힘을 모아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는 최근에 밑꼬리를 한번 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조금 괜찮을 자리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전고점인 12,100원 선을 좀 돌파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방향은 일단 거의 14,000원 이상으로 좀 열려 전고점인 14,000원, 15,0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락폭이 좀 심한 것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중 시작을 하면서 마이너스 3.68%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또 다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로 일단 지난해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주가 방향은 좀 반대로 좀 움직였던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당선인님께서 개성공단 2천만 병 증가라는 세부 공약을 좀 발표한 만큼 이런 좋은 사람들이나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좋은 사람들이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자리에서 좀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계속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향후 주가 방향을 좀 지켜보면서 좀 매수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사실상 테마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형솔루텍입니다. 제형솔루텍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기업이익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개성공단 재가동이 된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때는 정말 크게 한번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형솔루텍도 마찬가지로 크게 마이너스 5%, 6%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3% 가까이 올라왔는 오늘 하루만 따지고 봤을 때는 거의 8% 가까이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당선인 관련 대북 관련주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관련주 그리고 실질적인 공약이 시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경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혜주,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 관련주를 들어봤는데요. 다섯 가지 종목을 분석해봤고요. 핵심은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금 매수가 가능한 단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어볼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장기환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셨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금호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환경 관련주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조명 관련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금호전기인데요. 우리가 LED로 전등을 바꾸면서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은 우리 집 등부터 바꾸겠다
라는 그런 관점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년간 역으로 횡보했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서서히 이제 주가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이게 큰 흐름에서 1년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 한 몇 년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당장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래도 오늘처럼 마이너스 될 때는 사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분명히 경상이익 쪽에서 전년도보다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남미라든가 볼리비아를 통해서 해외 가로등 시장이라든가 이런 LED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부합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환 부장님의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은 금호전기였습니다. 환경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같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일 때 잡아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단타 종목은 박용경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사실 제가 단타 종목을 좀 세 가지를 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예. 뭐 이미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예. 때문에 일단 접근하시기는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좋은 사람들보다는 대한관통신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관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이익이 1분기 상반기 영업이익이 뭐 역대 사상 최고치를 70억 정도 가량을 유지를 할 것이라고 좀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5G 상용화, 그리고 4G, 뭐 중국 쪽에서 4G 일단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광통신이나 광케이블 섬유 쪽으로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시기에는 일단 대북 정책주를 좀 바라보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한광통신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윤경 팀장님의 대한광통신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하나금융투자의 박윤경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Yeah, yeah. 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장 초반에는 2323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일단 단기 시황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적인 시황은 현재 뭐 언제 최고점 찍어주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최저점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기적인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단기 고점은 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추세적으로 지수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분석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지수를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드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지수 계산이 안 나오면은 시점을 얘기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언제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정확할 때가 이제 그 지수와 시점을 모두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점과 오래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추세적인 고점은 아마도 시점으로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상 최고점 돌파한 이후로 현재 탄력이 좋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이 기록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배제하면은 수요일에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어쨌든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황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단기 고점은 기록했다. 오늘 고점이 일단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이건 확실하고요. 추세적인 고점은 아직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고점을 분석할 때 보통 지수로 얘기하던가 정확하게 뭐 매달 몇 주차 이렇게 딱 찝어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둘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지수는 계산이 안 나와서 제가
언젠가는 시점으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지수고점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뭐 새 정부 출범한 거는 이미 저는 지난 월요일과 오늘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여론조사라든가 기타 사항이 너무나도 이제 유력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변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황은 무시하시고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을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최근에 코스피가 좋았고, 우량주가 좋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물론 우량주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상 최고점 계속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점 2925선이에요.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무지막지한 차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고점이 788, 2016년 고점이 712였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괴리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코스피가 더 간다고 해도 종목선 안면에 코스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집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이후로 허니문 랠리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정영 대표께서는 증시에 이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해볼 때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업종별로는 눈에 띄시는 업종이 있으셨을까요?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하고 철강금속인데요. 각각 그 삼성화재와 동국제강이 현재는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단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접근인데 이제 보험주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한번 분석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다고 쳐도 최소한 3년, 길면 한 7년 정도 사이면은 100% 완전 자율주행이는 힘들겠지만 상당 부분 아마 그 실현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100%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사고가 날 경우에 이제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주차할 때라든가 그 저속으로 이제 골목을 갈 때라든가 아니면 뭐 확실하게 그 라인이 이제 보이는 어떤 고속도로 갈 때 그때 아마 어떻게 됩니까?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데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가장 좋은 테마주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보험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3, 4년 뒤에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자율주행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이냐가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향후 3, 4년 뒤에는 보험주가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종목에 대한 팁일 텐데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을 유념해보자라는 언급을 하셔서 더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우량주 개별 지표에 아주 각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량주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오늘 재상장했는데요. 네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은 매도하고 미보이지 않은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같이 상장된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전업단계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유자 계속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탈 시에 직장인 단기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합동 지수인데요. 최근에 그 재료가 발생하면서 이제 급등해졌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유동성이 좀 부족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국 RNS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보유자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탈 시 전업 단기로 접근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인데요.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절대 금지하고. 왜 그러냐면, 오늘은 사실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추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재료가 소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사실 저출산 대책 관련주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탈 시에 전업 단기로, 예, 전업 단기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별주하고 테마주에서 각각 동국 RNS, 그리고 제로투세븐, 두 종목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정우영 대표님 투자 의견 듣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으실 수 있지요. 오후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는 2297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642선에서 전 거래일보다 0.1% 정도 빠져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